20대 후반에 갑자기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우리나라는 그 졸업장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제가 작곡가 나왔잖아요. 제가 아무리 지휘를 했어도 네. 당신 지휘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외국을 가야 되겠다. 근데 요새는 표만 사면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70년대는 외국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세계 청소년 음악 연맹이라는 게 거기에 참가하는 예.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회에 나가지만 목적은 내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디서 배울까, 그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 회의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도시가 베를린이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 학교로 간 거예요. 음대 들어가가지고 아, 여기 지휘과가 있냐고, 선생님 몇 분 있냐, 두 사람이 있다고. 예.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줄 수 있냐 하니까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알렌돌프예요. 예. 한 사람은 라벤슈타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렌돌프 하니까 장군 이름 같잖아요. 알렌돌프 이러니까 이름 예민하시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라벤슈타인 하니까 루빈슈타인 하고 음악가 이름이 그냥 느낌으로 이름 느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약간 되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라벤슈타인한테 딱 걸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지휘를 공부하는데 했더니 오! 내일 2시에 우리 집으로 와보라고 그러는 집으로요? 거예요. 예, 예. 2시에 갔더니 너의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어떻고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했고 또 아까 같이 지휘도 해봤고 뭐 이랬다. 오케이 됐다.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론은 너는 너무 늦었다. 26살인가 7살이었거든요. 예, 예. 너무 늦었고 너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수석을 해서 시험 쳐야 되고 뭐 이러면 적어도 1년, 2년은 또 걸리는데 내 같으면 안 가고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너가 들어온다면은 내가 받아줄 생각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딱 듣고 이제 숙소로 오면서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한 거죠. 나요. 한국 못 돌아가요. 여기 있기로 했어요 하고 딱 끊었어요. 이 모든 것이 실합니까? 예. 배짱 주말 정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놀란 거죠. 갑자기 그 아, 독일에 머무르게 된 거죠. 아니 그럼 그때부터 그냥 유학생이 바로 시작된 겁니까?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장군 이름을 가지신 교수님을 만나보셨어요? 예. 물론 그 다음에 만나는데 모습이 장군이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예.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으면 장군 이름을 예, 안 됐을까요? 갔으면 안 됐을까요? 그때부터 금단 선생님은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어떤 점에서? 투잡으로 장명소 같은 거 하나 우와. 근데 준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라든지 뭐 아무것도 없죠. 조그만 가방 하나 있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제 내가 원하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전화가 와서 배우겠다 하는데 내가 친절하게 베풀 수 있을까? 그게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제가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부모들이 전화해서 좀 들어봐 달라 하잖아요. 저는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선생님한테 받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 들어봐 달라 요청하면 저는 언제나 시간을 낸답니다. 그 교수님은 정말 단돈 1원도 레슨비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죠. 한 번도 저는 돈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던 사람인데 공부한다니까 그래 공부하는 기회를 줘라. 그 사실 하나가 저에게는 힘을 준 거죠. 아 이런 사회도 있구나.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 집으로 이제 전화가 폭통.